안녕하세요, 레드망고입니다. 오늘은 피부과에서 피부과 레이저 받은 후 그리고 전빼는 후 어드마이어 마이스킨 같은 피부 박피 제품으로 피부에 손상을 받으셨을 때 이럴 때 이제 재생케어 방법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저도 작년에 피부과에서 점을 빼고 그리고 기미, 주근깨 이런 걸 뺀 다음에 사후 관리법을 여러분들에게 1탄부터 10탄까지 공유를 해드리면서 많은 문의사항과 댓글 남겨주셔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11탄 준비해 보았는데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방법은 일반 방법이 아니고 피부과 그리고 유명 에스테틱 피부 관리샵에서 고가의 화장품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집에서 손쉽게 시간을 절약하고 그리고 비용을 절약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명 에스테틱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수입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 수입 제품에 이 성분이 좀 들어있어서 많이들 요즘에 재생케어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해서 피부에 이렇게 뭐 탄력감이라든지 재생케어 방법에도 도움을 많이 얻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제품은 화상을 입은 환자들을 위해서 이 화장품이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재생케어도 잘 되면서 그리고 이제 피부의 손상을 줄여주면서 재생을 도와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성분으로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에서 많이 케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제품은 카렌듈라라는 꽃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일명 메리골드, 우리나라에서는 금자나라는 꽃입니다. 이 오렌지 꽃 그 안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다당류, 플로보노이드, 트리테페노이드, 카로틴이 함유돼서 신체 활성 산소를 가두어 상처와 화상의 치유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진정시켜 염증을 예방하고 면역 반응을 도와줘서 상처가 빠르게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렇게 치유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이 카렌듈라는 오일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카렌듈라라는 꽃을 인퓨징해서 일반 오일과 이제 같이 놔둬서 이거를 인퓨즈드해서 그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인퓨즈드가 돼 있는 카렌듈라 오일을 제가 이제 구매를 한 건데요. 제가 산 오일은 해바라기씨 오일에 이 카렌듈라라는 꽃이 인퓨징 된 제품입니다. 해바라기씨 오일은 좀 이제 산뜻한 오일이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신다면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뭐 이제 건성 피부에 쓰시는 오일 그리고 뭐 지성 피부에 쓰신다면 포도씨유 같은 제품을 사용하셔서 같이 인퓨즈도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한 2주에서 뭐 한 달 정도를 그 카렌듈라 꽃을 오일에 이렇게 잠궈서 햇빛에 놔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꽃 잎을 걸러서 이제 그 오일만 사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여러분들 알로에 효능 아시죠? 알로에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알로에냐, 그냥 알로에 크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알로에 크림도 사실 그냥 알로에 크림에 100% 다 알로에가 함유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카우코 탈라이프라는 알로에 입수가 100% 함유된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태국 제품인데 그 제품을 가지고 같이 섞어서 화장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가보실까요? 네, 재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보통 인퓨즈드 오일 제가 요거 구매를 한 거는 한 100ml에 5,000원 정도 구매를 했는데 만약에 인퓨즈드를 직접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구매한 쇼핑몰이 있어요. 여기 사이트를 또 더보기란에 남겨드릴게요. 카렌듈라 꽃잎을 20g에 요걸 2,500원에 주고 샀거든요. 보통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올리브 오일이나
뭐 이제 건성 피부에 맞는 오일을 사용하셔서 같이 인퓨즈 하실 수 있고요. 지성 피부인 분들은 뭐 포도씨유나 해바라기씨유 이런 제품을 활용해서 같이 인퓨즈 하시면 되는데요. 유리병에 이 꽃잎을 이렇게 오일에 담근 다음에 이 꽃잎이 위로 넘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일에 싹 담가주시고 그거를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그 햇빛에 보관을 해주시는 건데요. 유리병에 담으셔갖고 보관을 하시면 꽃잎만 나중에 걷어내시면은 이렇게 인퓨즈드 카렌툴라 오일이 완성이 됩니다. 이 제품은 화장품에 넣으셔서 같이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알로에제 보통 500ml에 그리고 4,000원 정도 하니까 제가 요거 같이 활용하고 그리고 카오코 탈라이프 제품 요 제품은 25ml에 4,000원 정도 하니까요 이렇게 다 활용하시면 가격이 한 13,000원 정도 돼요. 네, 요 오일 같은 경우 보통 쓰실 때 10ml 정도 사용하시니까요 굉장히 오래 사용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재료 원가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 카렌툴라 오일로 만든 크림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브랜드에서 나오는 크림이 인기 있는 크림이 있어요. 그것도 뭐 50ml에 한 58,000원대 이 정도 그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피부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크림도 이게 한 50ml에 한 10만 원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 이제 홈케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제 만들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알로에 젤을 먼저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알로에 젤을 이렇게 주사기에 먼저 걷어서 40ml를 걷어줄게요. 40ml를 걷어서 이쪽에 옮겨주시면 됩니다. 옮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알로에 잎스도 같이 10ml 정도 얹어줄게요. 그리고 요 카렌듈라 오일도 10ml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스포이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일은 따로 계량해서. 같이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형이 이렇게 조금 풀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점도가 있는 제형이에요. 오일 컬러가 아무래도 오렌지빛을 띄기 때문에 컬러가 되게 예쁘게 나오네요. 카렌툴라 오일 크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발라보기를 할 건데요. 아무래도 알로에가 이게 100%가 함유돼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썼을 때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일이 함유돼서 너무 약간 오일과 알로에를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오일이 되게 오일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알로에 육수가 있어갖고 산뜻하면서 발림성도 되게 시원하니 좋네요. 시원하다. 남은 오일 크림은 손에 한번 발라주겠습니다. 이게 촉촉하면서 되게 약간 산뜻한 기분이 들고요. 그리고 알로에가 함유돼 있어갖고 좀 시원한 쿨링 효과까지 있어갖고 좋네요. 이렇게 피부 시술이나 그리고 전빼 후 그리고 어드마이어 마이스킨 제품 같은 박피 화장품 제품으로 손상을 받으셨다면 이렇게 카렌듈라 오일을 활용한 크림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컬러가 진짜 예쁘네요. 산뜻하면서 시원해요. 시원하고 자극받은 피부가 이렇게 쿨링 효과가 있어서 산뜻하면서 그리고 약간 오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산뜻하지 않으면서 좀 촉촉하다고 해야 되나? 촉촉하면서 여름에 쓰실 수 있는 정도의 그 오일 느낌이에요. 굉장히 산뜻하면서 촉촉해요. 남은 거는 손까지. 재생케어 열심히 하셔서 원래 피부로 회복되세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편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